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충청남도 태안군. 500km가 넘는 긴 해안선을 따라 28개의 해변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은 물이 맑기로 유명한 천리포 해수욕장입니다. 드넓고 고운 백사장을 지나면 조용한 마을 가운데 유독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해수욕장을 마주하고 있는 한 건설 현장.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업자의 대부분이 남자인 건 여느 건설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이때 남다른 포스로 등장한 한 사람. 바늘 좀 따가지고 철근 좀 잘라주죠. 테스트 해봐봐. 꽂아봐봐. 그녀가 지시하는 대로 작업이 척척 진행되는데요. 능숙하게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녀의 정체.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건설 현장 소장 일을 하고 있는 송은혜입니다. 해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6시 반. 은혜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오늘 9명이에요? 네. 철근 9명? 알아. 작업자들의 인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과 인력을 관리하는 건 현장 소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죠. 오늘 작업에 참여한 인원만 총 15명이라고 하는데요. 인원 확인 후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 아니야, 지금 되잖아. 떨어졌네. 저 콘센트가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어떤 거 꽂은? 이거 꽂은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조금. 얘 콘센트는 뭐고 얘 콘센트는 뭔데요? 이럴 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은혜 씨의 몫인데요. 혼자 동분서주하며 뚝딱뚝딱 확인해보더니 올렸어! 해결 방법을 찾았나 본데요. 전기 나오는지 확인해보라고요. 나와? 은혜 씨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무사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기가 다운됐는데 원래 현장에 임시 전기를 신청을 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기존 전기를 이제 끌어다 쓰는데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물 먹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22mm부터 빨리 한번 들여봅시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고 그에 맞는 공정을 지시하는 건 역시 현장 소장이 해야 할 일. 그런데 무슨 건물을 짓는 걸까요? 여기 풀빌라 펜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어서 객실 내에도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 펜션이에요. 그래서 제 우선 핸드폰 배경화면에 건물 전경을 해놨거든요. 이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네. 어딜 가더라도 자다가 눈 뜨더라도 핸드폰을 보면 현장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그녀가 생각하는 현장 소장은 단순히 관리 감독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건축주와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건축을 할 건지 같이 고민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또 시공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또 시공이 다 끝나고 나더라도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관리까지 다 같은 업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대표님. 네. 비가 오락가락하나? 네. 근데 오늘은 오락가락하더라도 무조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 애써 나도 그 작업자들 안전 신경 많이 써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월급 주는 분? 네. 감시하려고. 맨날 비 오니까 일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 하나 안 하나 확인하시려나? 이게 저희 현장 사무실인데 되게 깔끔하죠? 네. 근데 거의 앉아있을 일은 없어서. 그래서 깨끗하네요? 그래서 깨끗해요.
이번엔 회의 시간. 근데 이 앞에는 아직 결론 안 났어요. 얘만 그냥 200으로 안으로만 밀 거예요. 200을 민대요? 네, 밀 거예요. 200을 밀면. 그치. 조금 덮이네. 네, 덮이는 거예요. 네, 네. 조금 덮여요. 10절 한다. 다음 층가 있죠. 같은 층 똑같이 오케이, 삭제. 끝. 예, 수고했어요. 이게 결국은 도면 안에 모든 게 다 답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어떻게 철근 배근을 하느냐. 건설 현장에서는 도면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도면대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혜 씨의 꼼꼼한 성격이 빛을 발합니다. 철근 하나도 놓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레미콘 타설을 하면 이제 이 철근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근한 영상들은 항상 다 가지고 있어요. 은혜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할 때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는다는 은혜 씨.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철근의 규격을 어쨌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놓으면 건축주분한테도 이게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린 정말 이 한국 자재를 쓴다. 뭐 약속된 철근 자재다 이런 거를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KR 코리아 써져 있고 철강 13mm에 강도 400 이렇게 다 규격까지 써져 있는 철근인 거예요. 이런 후프 작업들을 빼먹는 경우는 사실 많기는 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갈고리 접어 안에서 이렇게 접어놓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이런 애들을 빼먹는 현장들도 사실은 많아요. 사실 레미콘 타설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철근 아껴요. 저긴데 왜 중요한 거예요? 한 것도 안 한 거예요, 처음에? 결국은 철근이 이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수직으로도 맞물려 있지만 수평으로도 맞물려 있고 안에서도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미콘 타설했을 때 인장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건물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철근의 중요성을 알기에 은혜 씨는 도면을 보고 또 봅니다. 반장님, 저기 창문 하나는 사보강 좀 해주시면 안 돼? 창문 쪽을 더 신경 써서 보강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철근의 압축 강도와 인장력으로 해서 이 크랙이 확실히 덜 생겨요. 31살의 현장 소장 은혜 씨. 언제부터 이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정확하게 사실은 언제부터라고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같이 이렇게 경업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정말 청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이론적인 거는 부족하겠지만 제가 노력을 한 건 부족한 제 자신을 사실 잘 알고 그걸 인정하고 궁금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무더위에도 혹한기 추위에도 어김없이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건설 현장. 하지만 은혜 씨는 힘든 것보다 건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합니다. 야, 나도 머리 쓰기 싫으니까 너처럼 현장일해야 되겠다. 이 말 되게 많이 듣는데 머리를 안 쓴다고? 난 하루 종일 머리 쓰는데? 이거거든요. 몸이 아니라 머리인데? 나 하나의 실수가 나중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늘 현장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긴장. 네, 의심하거든요. 내 생각이 맞는지.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본인의 생각을 두드리며 다져나가는 은혜 씨.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실수 없이 만족스럽게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 땅에서 어찌됐건 새로운 걸 뭔가를 창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이라는 게. 그게 너무 정말 좋은 일이고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뭔가 다 된 거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없는 거에서 올려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역사가 생기는 거고.
이 일이 저는 정말 되게 높게 생각해요. 그 무엇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건축의 매력이라는 그녀. 그 매력에 푹 빠진 은혜 씨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건설 현장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